배우 채시라가 영화 바티칸 뮤지엄 등을 통한 내레이션 작업에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시라입니다.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부드러운 엄마의 음성으로 내레이션을 들려주었던 채시라. 이렇게 우연하게 다큐멘터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하게 되면서 점점 내레이션의 세계에 좀 빠져들었다고 할까요? 채시라는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 패션에 강렬한 레드 하이힐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로 2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2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조금은 말랑말랑하고 빈틈도 좀 있고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캐릭터라서 예전에 제가 서울의 달 또 여자 만세 아파트 이럴 때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들 이어서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채시라가 내레이션을 맡은 영화 바티칸 뮤지엄은 1월 8일 개봉 예정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